실질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올 광주를 왜곡하고 폐매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밝고 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보건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만 되게 됐지 지금. 정부와 보수의 문제가 상식과 정의의 전장 모두가 함께 바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5.18 정신을 한국 정부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공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랜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애교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채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음마가 4.16의 음마에게 보낸 표창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 마음을 내가 아오 힘내서 쓰러지지 마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생일이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라고 저는 오늘 오늘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를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극상 29살 전남대생 박광현 1987년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근신 사망한 25살 노동자 초정
1988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영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24살 서울대생 조승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대강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25살 숭실대생 박내전. 수많은 젊은들이 올 영령에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세리카 정물과 진상규명을 축복하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 기적되고 투옥당했습니다. 저는 5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굳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로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 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파를 선언 남긴 아픔을 잊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와 내리처럼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분열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고 복수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결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정신은 그대로 촛불 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거나 정부가 되는 것을 광주 영령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우릅만져 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순고한 5.18 정신은 결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